이야기를 다시 한번 2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코인 시황이 어떤가요? 도지코인이 지금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02원, 103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추가 하락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조심하시고요. 이미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했어요. 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완전히 죽이려 할 것이다. 4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비트코인 일론 머스크 적당히 꼬리 내리고 타협하고 월가와 손잡아라. 아니면 테슬라의 운명도 위험하다. 4개월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테슬라가 최고점 찍을 때 이야기예요. 자, 일론 머스크 곧 반격, 대반격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형 이야기를 안 듣고, 형은 바로 접니다. 제 이야기를 안 듣고 이놈이 지금 대반격을 반대로 지금 포지션을 지금 잡고 앉아가지고 죽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하고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꿈속에서 저하고 형제지간입니다. 아, 걱정됩니다. 걱정되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바이든하고 월가 제가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또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놈의 새끼가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일론, 너 이놈의 새끼 주둥아리 내가 그 함부로 놀리다가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13일 전에도 했는데, 월가와 바이든은 일론 머스크를 처절히 죽이는 작업을 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도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 제가 이 아무래도 해외 캐나다에 있는 제가 이 조조나라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나중에 아마 조조나라도 다 저랑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방송은 다 인연이 될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이 방송 한번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메일까지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는데요.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안녕하세요. 북미에서 전해주는 코인 주식 뉴스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어제 영상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캐시플로우가 어마어마한 테슬라조차 지금 오버스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 직원들이 넘쳐난다. 그래서 약 10%를 삭감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마켓이 충격을 받은 거죠. 테슬라조차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 그런 것들 걱정하면서 직원을 삭감하려 한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지금은 약 10% 삭감을 하고 이것은 셀러리 받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리고 아울리 시간당 받는 사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제가 얘기하는 것대로 움직이질 않고 지금 정반대의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도 제가 포스트를 썼습니다. 도지코인 테슬라 투자자 조심하라. 이러다가 투자자 다 죽는 수가 있다. 일론 머스크 경고몽둥하면 한방에 죽는다. 6개월 전서부터 제가 경고했는데, 경고하지 말고 여기서 멈춰라. 아니면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도 또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 포지션을 잡으면서 지금 바이든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 제가 꼬리 내리고 월가 적당히 타협하고 손잡고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지금 완전히 정반대로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직원을 내가 10%를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암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뭐 때문에? 바이든 정책이 잘못돼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들어서서 나라 꼴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지금 음성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원까지 난 감수를 하겠다. 왜? 바이든 정책이,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그 다음에 이 환율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 침체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고로 나는 직원을 감축을 하면서까지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면서 지금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이든하고 치고받고 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랑 전쟁을 벌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30대에 무이푼의 큰 돈을 벌었을 때 정치인하고 싸우다가 제 인생이 패가망신한 적이 있다. 절대 사업가는 정치인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직 큰 돈, 뭐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다가 보니 세상 무서운 줄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테슬라 공중 폭파될 수 있습니다. 도지코인 뭐 때문에 올라요? 테슬라 때문에 오르고 그리고 스타링크 등등등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도지코인이 앞날이 위험해집니다. 왜 그러냐? 다 공중분해 시켜버릴 거예요. 일론 머스크 죽여서 다 갈기갈기 찢어 발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죽인 놈이 가져가겠죠. 자, 그 이야기 계속 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방송물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 표현을 했냐면 자기는 진짜로 느낌이 안 좋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경제가 정말로 최악의 상황도 갈수 있겠다라는 저희가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마켓이 이제 곧 있을 CPI 데이터,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테슬라조차 계속해서 해고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식도 마이너스 9%까지 내려간 걸볼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조직의 쓴맛을 못 봐서 그래요, 얘가. 일취월장 하다가 보니, 일취월장을 하다가 보니, 세상을 자기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공경에 처하면요, 적을 만들면 얘는 100%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얘는 죽어요. 그러면 도지코인의 앞날도 굉장히 불투명해집니다. 아예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아예 까놓고. 경기가 여기서 더 위험해질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경기 침체에 빠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선거, 대통령 선거가 몇달 남지 않았는데, 이제 6월달 지나가면,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미국 선거입니다. 거기에 상승장에다가 지금 본인이 배팅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옹고집스럽게 앉아가지고 지금 웅오리가 터져서 지금 정부하고 맞서서 싸우겠다? 이거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얘는 결국은 누구로 인해서 타살을 받든지 병신이 되든지 아무튼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시작은 하지도 않았다라는 분위기도 있고,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이메일을 노출시키게 만든 것 같다라는 추측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엊그저께는 이제 집에서 일하는 고위 간부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이제 그 사람들은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고위 간부자는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고위 간부자들을 겨냥해서 이제 10% 직원을 삭감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슈퍼 배드 필링이라고 정말 느낌이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마켓이 더욱 긴장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것 때문에 기자들이 조 바이든이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야, 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최고로 정말 나쁜 느낌이 있다라고 이제 암시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조 바이든이 어떻게 말했냐면, 바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 딴 회사를 언급하면서 당연히 포드죠. 포드를 언급하면서 포드 그리고 인텔을 언급하며 이런 회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크게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테슬라를 약간 깎아내린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나는 그 사람이 이제 달로 가길 정말로 좋은 행운을 빈다라고 그냥 정말로 가식적으로 말한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미국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여러분들 이 방송 보셨죠? 자, 이게 한 개의 기업이니 아무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다라고 해도 세상 이치는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자, 저 바이든이 앉아가지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본인을 저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정부 정책을 완전하게 신랄하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놈이. 이런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테슬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으면서 저런 공격을 해야 되게 되면 그래도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참은 거예요. 아주 노련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티를 안 내잖아, 전혀. 일취월장 했으면 좋겠다, 일론 머스크.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이러면서 그냥 너는 감축을 한다는 얘기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불쏘시개를 갖다가, 이 옆구리에다가 그냥 불쏘시개를 갖고 팍팍 찔러대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바로 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도지코인, 자, 이 스페이스, 한번 이제 시사를 돌리면서 스타쉽은 이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를 위한 거다라고 다시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타쉽에 대해서 이 우주선에 대해서 너무 너무 이제 간과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정말로 가능성이 많고 이게 우리 인간의 생명을 화성에서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여하튼 이 우주선을 타고 사람들이 화성으로 가는 그 순간이 곧 오길 기대합니다.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이클 버리 어제는 JP 모간의 CEO까지 계속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인내심 있게 성장력이 있는 회사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놓는 게 오래도록 봤을 때는 자, 성장력 이런 거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너가 머리를 잘 써야 된다. 이게 객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일론 머스크는요, 객기입니다, 이건. 얘는 아직 쓴맛을 덜 봤어요. 돈 갖고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게 세상입니다. 돈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 움직일 것 같지만, 움직일 것 같았으면 자기가 그 엄청난 자금을 갖고 있고 엄청난 지명도를 갖고 있었으면 도지코인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 돈 갖고도 못하는 짓이 바로 이짓 아니에요, 이 짓.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약발이 얘가 지금 다 죽었어요. 약발이 다 죽어서 예전처럼 이거 쉽게 살리기도 힘들 뿐더러 엄청난 수급이 오기 전에는 이 도지코인의 앞날이 점점 위험해진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때가 돼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면 다행인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본인의 신상이 위험해지는 꼴이 되게 되면 도지코인은 정말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딱한 가지잖아요.
아까제도 얘기했던 저 달나라로 가는 거, 그리고 스탈린 그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프로젝트들, 그 프로젝트들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게 바로 도지코인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점점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도지코인의 앞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 사람의 힘이 그 코인의 모든 생태계를 크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죽이는 것도 간단하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테슬라도 조심하십시오.